있습니까? S모티브 찾아갈 겁니다. 세단,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 뒷좌석 2열 시트가 폴딩이 되시는 분들은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도 영상으로 제공할 테니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고 저녁 먹는 거는 잠시 패스하더라도 차박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런 세단 승용차도 차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본 영상 시작을 했고, 더불어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변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기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쓰면서 일주일 동안 써볼게요. 혼자니까 그 용량에 차는 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쿠페입니다. 쿠페 CLS, 벤츠 CLS. 완전 지상고도 낮고 앞뒤는 굉장히 큰데, 물론 옆에도 커요. 근데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차박하기에는 그리 좋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의 환경을 보여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약간의 짐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좀 치울게요. 가방도 잠시 꺼내놓고 수건도 좀 꺼내놓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폴딩 레버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벤치는 당기고 여기도 당기고. 너무 세게 당겼나요? 됐네요. 이쪽에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딩이 됐고, 반대쪽도 이렇게 폴딩을 합니다. 벨트가 조금 씹혔네요.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살짝 높이가 있네요. 평탄화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용을 한다면 이용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닫을게요. 탑승을 하고 문을 닫겠습니다.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머리에 닿을 정도로 지금 흡수했어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조건은 그리 좋진 않아요. 하지만 차가 워낙 길이니까 5m 정도가 거의 나오니까 이 정도 길이를 보여주는 공간이라 누워도 충분한데요. 의외인데요. 여기 이제 창문 모기장도 좀 달고, 그리고 선루프에도 모기장도 좀 달고, 공기 순환도 좀 시키면은 괜찮은 차박의 그 요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경사가 좀 기울어졌습니다. 각도상으로는 한 7도? 8도? 뭐 그 정도 느낌이 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박은 되는 차 맞네요. 차박이 전혀 안 되는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을 아마 영상으로 전달을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불을 덮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재밌네요. CLS로 차박을 한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상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폴딩되는 차는 제가 봤을 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반대쪽에 한번 누워볼까요? 이쪽은 좀 경사가 있네요. 하지만 머리끝에 공간을 오히려 남을 정도로 5에서 7cm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키를 본다면 충분할 것 같고, 부부 두 분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를 높게 올리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차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나쁘진 않네요. 화장실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진짜 써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나가볼게요. 역시 쿠페는 쿠페네요. 높이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숙박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고급차를 타면서 왜 숙박비를 아끼냐. 근데 어디까지나 뭐 개인의 어떤 생각이고 개인의 어떤 그 취미적인 여가적인 범위니까 이해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실 이용해야겠죠? 조금 여유가 되시면요, 이렇게 화장실로 쓸 수 있는 칸막이 텐트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보니까 만 얼마더라고요. 조금 좋은 거는 뭐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지상고가 높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저처럼 간이 텐트가 있으면은, 뭐 너무 옛날 거니까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쳐다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장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물을 내리고 하면 되겠죠. 계속 쌓아서 누적이 되고. 잠깐 나가볼게요. 또 이 비데는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적극 추천하고요. 수압도 세고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지만 이런 비슷한 상품이 있더라고요. 사실 물이 좀 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을 버리고 이용하기 전에 물만 부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얘랑 승용차도 그리고 이렇게 이동식 변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편안한 차박과 화장실 사용하고 비데 또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심한 밤이 됐고요. 요즘은 가을이니까 이런 얇은 이불도 나쁘진 않네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실내가 그래도 아직은 좀 덥습니다. 선풍기를 들고 얘가 총 5단까지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다 USB 연결하면 얘가 보조배터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이따 잘까요? 양쪽에 조명도 켜고. 자, 쿠페 차량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선풍기 이용하고 차박을 한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취지는 그겁니다. 숙박업소에 가서 취침을 하시면 물론 더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제가 다양한 차량을 가지고 차박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승용밖에 구매 못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령 수도권 특정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주차 타워에 올라가거나 주차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SUV는 안 되고 승용차만 되는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승용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승용차도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CLS 쿠페인데도 차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안락하죠? 자, 배터리 아껴야겠다. 이거 끌게요. 이쪽도 끄고요. 자,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어둡죠? 하지만 아직은 밖에 빛이 좀 있네요. 실내는 어둡겠지만 말이죠. 자, 이불 덮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배만 덮을게요. 더우니까. 선풍기를 필수입니다. 차박할 때 선풍기 필수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모기장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제 시야 위치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위에 선루프도 열어놨고요. 별을 보면 돼요. 그리고 발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약간 무릎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워요. 발도 끝까지 다 안 닿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피면 닿지만, 물론. 그죠? 참 별걸 다 하는 리뷰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CLS에서 이렇게 하룻밤 차박도 해보고, 지금 새벽입니다. 푹 잤어요, 나름. 근데 굉장한 숙면을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척일 때 약간 무릎이 닿거든요. 이렇게 여기 톡톡 닿아요. 그런 것만 좀 제한 나머지는 편안한 차박을 할 수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자, 비록 야심한 밤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차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인사 좀 드리려고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승용차도 충분히 차박도 가능하고 벤츠 CLS도 차박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쿠페 차량이고요. 가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